허비님. 안녕하세요. 수현씨, 언제 어디서나 K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데 아세요? 아유, 그럼 당연히 알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K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콩이잖아요. 네,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KBS 콩을 다운받으세요. 네, 그리고 또 라디오가 생각날 때 KBS 콩! KBS 쿨 FM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안녕하세요. K-POP 플래닛 28째 시간 28회의 주인공은요? 포미닛입니다. 와우. 저는 포미닛 지윤이고요. 네, 저는 포미닛 소연입니다. 소연씨. 네네. 꿈을 이뤘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네. 또 제가 라디오 DJ를 진짜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잘해가지고 이 자리를 또 제가 한번 꿰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자리를 꿰차고 싶어 하는 아이돌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럼 또 제가 그분들보다는 좀 더 잘해야겠네요. 그쵸. 오늘 네. 이 시간 소연씨의 DJ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아이쿠. 가능성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쵸. 저 역시도 언플리 랩스타 때보다는 더 열심히 이 시간에 임해보도록 할게요. 와, 좋네요. 포미닛의 이름을 걸고 저희가 대표로 왔으니까요. 재밌고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도 이 시간 꼭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K-POP 플래닛 28회 포미닛 편 시작해볼까요?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 이걸 해야 진짜 DJ 같잖아요. 아, 어떤 거? 자, 그럼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포미닛의 미처로 시작해볼게요. 그 두 분 다 얼굴을 너무 숙이시면 마이크 때 가려가지고 화면 안 나오거든요.
청취자분들이 포미닛이 온다고 하니까 K-POP 플래닛에 응원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최지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포미닛 언니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거의 1년 만에 컴백하셨는데 진짜 축하드려요. 오늘 K-POP 플래닛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홍나이님은 네. 언니들이 데뷔하셨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아이고. 올해 제가 대학생이 됩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으네요. 네.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언니들 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또 고민환님도 오랜만에 컴백! 그리고 라디오 DJ 도전 정말 축하드려요. 지금 이 순간 누나들 기분이 어떤가요? 궁금해요. 이러는데 지금 기분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컴백 전에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네. 김세나님은 거의 1년 만에 컴백하는 언니들 너무 걱정돼요. 왜요? 왜 하필 겨울에 컴백하시는 거예요? 아이코. 얇은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시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따뜻한 거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 사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또 고소영님이 와우 컴백 축하해요.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활동하는 동안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K-POP 플래닛 고정 가자! 갑시다! 갑시다! 그렇죠. 좋네요. 저희도 고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고정이 네.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해보고 모르겠어요. 네. 일단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네. 지캠 라디오는 휴대폰에서 KBS 콩을 검색하고 콩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에 지윤, 소연의 직캠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못다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어떤 시간을 준비했는지도 전해볼까요? 네, 청취자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냥 묻고 답하는 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소연 2분, 지윤 2분, 2분 동안에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하고요. 금기 사항을 말하는 순간 뿅망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네. 사연을 꽁트로 함께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지윤, 소연이가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까지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네요. 아,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속에 듣고 왔습니다. 지캠 라디오 K-POP 플리니스를 듣고 계십니다. 진짜 아마추어 팀에 방송 세상 최초의 지캠 라디오. 다른 라디오에선 볼 수 없는 초밀착 지캠 영상은 본 방송으로 KBS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과 K-POP 플리니스 홈페이지에서 극장 공개됩니다. 해외 팬들을 위한 영어 자막 지캠도 제공될 예정이니 자세한 업로드 일정은 공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지킴 라디오 K-POP 플래닛 28회 저 소연과 지윤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했죠?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2분 동안 답하는 시간입니다. 4분만 참아요. 빰빠밤. 이 대결은요 네. 지윤 2분, 소연 2분을 합쳐서 4분이고요 질문에 답을 하는 동안 하나씩 금기사항을 뽑아서 이 금기사항을 말하게 되면 여기 뿅망치 보이죠? 여기. 네네 보입니다. 네, 상대방이 사정없이 뿅망치를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이 금기사항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지윤씨의 금기사항은 저만 알고 제 금기사항은 지윤씨만 아는 거죠. 너무 이해했고요. 네네. 그럼 우리 금기사항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네네네. 서로의 금기사항을 뽑을까요? 아니면 각자 뽑을까요? 저는 제가 소연씨 걸 뽑겠습니다. 모르게 그냥 때리면 안 돼요. 금기사항 때려야 돼요. 언니 나 때리고 싶다고 그냥 막 때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네. 뽑았어요. 손에 막 땀이 막 나요. 일단 한번 제가 혼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되게 일상적인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그럼 제 질문부터 만나봐야겠죠? 네. 제가 질문을 직접 읽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하나요? 시작가. 포미닛이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인지. 라이벌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하기 없게. 어머. 라이벌. 라이벌이 문제인가? 전지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어디서 뭐 했어요? 친한 언니랑 같이 있었어요.
음식 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못 먹겠다 하는 게 있다면 콩! 나만의 특별한 징크스가 있다면 몰라 하기 전에 떨려요. 뭐 모르겠어. 포미슨 쉴 때 뭐 하나요? 영화 봐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유럽! 뭐지? 포미슨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전지현은 아니에요! 스포츠 중에서 양궁을 잘하기로 유명한 포미니 그거 말고 또 잘하는 운동 있다면 사격! 언니들이 방송에서 가끔씩 하는 거 있잖아요. 정수리의 사투, 겨드랑이 사투. 이거 진짜 귀여워요. 이거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언니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지윤 언니의 친구가 했던 거고요. 멤버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저요. 아, 그리고 이번 앨범이 정주행을 할 것 같은지. 그렇습니다. 쉬는 동안에 뭐 하고 지냈어요? 연습하고 해외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고정으로 DJ를 하게 된다면 어떤 스타일의 라디오를 진행하고 싶은지 여기요. 바로 여기가 내 라디오예요. 포미닛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포미닛인가? 이거다. 지윤 언니, 포미닛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사랑합니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거리는 이성이 설레는 행동은 갑자기 진지해질 때.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뭐 먹었어요? 뭐 먹었지? 조금 봐. 멤버들 중에서 특이한 주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지윤 언니. 술 취하면 술을 더 먹어요. 밤에 잠들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은 책을 읽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장 먹고 싶은 것은 떡볶이.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항상 살짝 한 손을 불러주세요. 노래방 가면 뭐하지? 기다리다? 유나의 기다리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가장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은 볶음밥! 했어요. 나 근데 저는 제 지금 금기 사항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영원히 안 알려주면 안 돼요. 언니 그냥 때리신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되게 잘했다. 그쵸. 덥네요. 이거 굉장히 덥네요. 되게 잘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금기 사항이 포미닛인가요? 뭔지 알겠어요? 포미닛?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질문인가? 네, 그럼 이번에는 제 질문을 한번 만나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데 이거 작가 언니들이 이거 그냥 질문에 아예 넣은 거 같은데? 언니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지윤 씨 4분만 참아요.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는 최대한 뭔가 감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를 3명이서 받아봤다. 다운. 포미닛 이번 앨범에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제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앨범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다 마음에 들고요. 미쳐도 마음에 들고. 이성을 사귈 때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위아래 몇 살까지 수용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 이성은 사귈 때 연상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요즘엔 다 좋아요. 남자면 좋아요? 다른 걸그룹의 노래 중에 탐나는 곡이 있다면? 다른 걸그룹 중에 탐나는 곡에 그래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고요. 치킨은 양념이 좋아요? 프라이드가 좋아요? 양념도 좋고 프라이드도 좋아요. 다 좋아해요. 이 프로그램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 프로그램 꼭 한번 나가고 싶다. 다 나가고 싶어요. 모든 프로그램 한 번씩 나가고 싶어요. 다 나가고 싶어요. 학창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싫어했던 과목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체육시간이었고요. 싫어했던 과목은 수학시간이었어요. 함께 방송해보고 싶은 사람은? 함께 방송해보고 싶은 사람은요?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신학윤 선배님. 신학윤 선배님이요. 평소에 가장 친한 연예인은? 권수연이요. 10년 후 원하는 나의 모습은? 10년 후 저는 아마 되게 대단한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요? 전화 통화를 가장 오래 해본 시간이 몇 시간인지. 전화 통화 요즘에 별로 안 해요.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누구랑 많이 할지 모르겠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네. 언니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안 맞았어요. 그래요? 응. 근데 전 되게 많이 맞은 것 같거든요. 되게 센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는 금기사항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몰라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언니 이제 지윤 씨의 금기사항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 에, 어. 그래서 할 때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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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네.
저는 알면 너 제 뭔데요? 소연 씨의 금기 사항은 네. 영어 쓰지 않는 거예요. 아니 포미니 씨 영어 라디오 포미니 포미니 라디오 스포츠 뭐 처음부터 뭐였지? 라이벌 어쩐지 아 너무 많이 맞는다고 생각했어. 되게 두서없이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영어로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훈 언니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아 힘드네요. 포미니 씨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룹 이름이 저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4번만 참아요. 해보니까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저희한테 어떻게 궁금하신 것도 많이 듣고 좋았던 맞죠? 것 같아요. 저도 좋았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노래를 네. 좀 듣고 올까요? 네. 제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제가 신청한 곡은 검정 치마의 할리우드라는 곡이에요. 네. 노래 너무 요즘에 빠져서 잘 듣고 있는데 네. 한번 듣고 옵시다. 얍. 네. 영어가 좀 셌지. 아 영어가 다 영어인데요? 어. 아니 그래서 일부러... 포미닛을 많이 나와. 맞아. 포미닛은 포미닛은 뭐 이런. 엄청 많아. 저 시작부터 라이벌. 아 웃기다 이거. 아. 야 이거 와 작가님가 후회할 때 감정이 많았네. 근데 언니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읽어서 어. 맞아. 어 네. 이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걸 아 진짜. 아. 때려야 되는데. 아. 아니 걸그룹 감도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검정 치마의 헐리우드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코너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럼 두 번째 코너도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 시간은요 청취자분의 사랑 고민을 꽁트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 고민이 뭐예요? 네, 어떤 사연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아, 근데 저 여기서 남자 역할이네요. 아이고, 잘 어울리네요. 남자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아, 수연아, 오빠야. 느끼한데, 조금. 아, 좀, 듣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노력해가지고, 네, 잘, 네, 막,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사연은요,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김명수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는요, 참 예쁘고 귀여운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 다시 할게요. 페이지 스타트하고 여기 위에 보고 빨간불 들어오면 마이크 올라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좀 노력해가지고 해서 김... 제 여자친구는요 참 예쁘고 귀여운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제 긍정 에너지를 아무리 전파해도 튕겨져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인물이죠. 제 남자친구는요 뭐만 하면 다 좋대요. 자기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자기 주장이 없어 보입니다. 아, 진짜 웃긴다. 뭐 봐? 이거 봐봐. 얼굴책에 누가 개그 프로그램 올렸는데 진짜 웃겨. 이게 뭐가 재밌어? 하나도 안 재밌어. 유치해. 아니야, 진짜 봐봐. 완전 웃긴다니까. 자기는 좀 유치한 걸 좋아하더라. 아, 진짜 내 스타일 아님. 난 재밌던데. 만나서 그렇게 SNS만 할 거면 집에 가던가.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만할게. 그럼 우리 뭐 할까? 생각 안 해왔어? 할 거 없으면 집에 가던가. 아, 왜 자꾸 집에를 가재? 아니야, 생각해왔어. 우리 영화 보자. 또 영화야? 영화 보고 밥 먹고 지겹다, 지겨워. 아, 우리 소연이가 왜 또 화가 났을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야, 됐어. 영화 봐. 뭐 볼 건데? 외부자들 어때? 나 그런 장르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잔인한 거 많잖아. 꽝 꿈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럼? 로맨스 영화 나를 잊어주세요 볼까? 그건 슬프잖아. 울고 나면 머리 아파. 화장도 번지고 싫어. 미안 미안. 그럼 우리 밥부터 먹으면서 생각하자. 뭐 먹을 건데? 오늘은 우리 수연이가 좋아하는 돈까스 어때? 뭐 맨날 돈까스야? 아, 오늘은 돈까스 안 땡겨. 아, 그리고 내가 그걸 매일 먹으면 살찌지 않겠어? 우리 수연이는 날씬해서 괜찮은데 그럼 살 안 찌는 걸로 초밥 먹을까? 요즘 날 거 먹으면 위험한 거 몰라?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도 안 찌고 위험하지도 않은 걸로 냉면 어떨까? 아, 오빠 겨울이잖아. 그렇지, 겨울이지. 뭐가 좋을까? 우리 수연이는 뭘 좋아할까? 오빠는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오빠도 한 번쯤은 짜증 낼 법하잖아. 그때도 웃는 건 나 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나는 진짜 다 좋아서 그래. 난 오빠 그런 모습 진짜 가식 같아. 왜 오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인데. 우리 수연이 너무 부정적이다. 아, 오빠는 너무 긍정적이야. 뭘 해도 다 좋대.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뒤에서 욕하더라. 갑자기 뒤통수 치지 말고 진짜 오빠의 모습을 좀 보여봐. 아닌데, 난 진짜 다 좋아서 그래. 그렇게 다 좋다고 웃는 그 모습도 솔직히 진짜 별로야. 아, 몰라. 나 짜증나. 갈래. 아이고. 아니, 언니. 아유, 지윤씨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이거 되게 답답하다. 읽으면서. 네. 저는 남자분도 답답하고 여자분도 답답하고. 그쵸. 그냥 둘 다 약간 좀 답답한 것 같네요. 지윤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은, 저는 딱 표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긍정적인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데 약간 긍정적이어도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면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너무 긍정적이면. 그래서 약간 조금은
그러니까 뭔가 배려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그쵸. 그리고 너무 긍정적인 것도 그 사람한테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맞춰주려고 다 맞다고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짜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힘들고 답답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저요? 자, 그러면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네. 긍정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일 긍정적인 사람. 일단 제가 많이 긍정적이죠. 그런가요? 제가 많이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닌가? 저 아닌가요? 너는 되게 부정적이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이렇게 맞춰줄 때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 만약에 뭐 이렇게 그 어딜 가자고 할 때, 뭐 먹고 싶은 거 얘기할 때, 맛집 얘기할 때, 그럴 때 제일 군말 없이 그냥 따라가주는 성격이 소연이 양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긍정 에너지는 언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에너지만 봤을 때는 제가 좀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들어요. 사실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이 커플은 좀 얘기를 잘해서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커플은요. 그냥 서로의 말을 안 듣는 느낌.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쵸. 아, 안타까워요.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은 클 텐데. 네. 아, 좀 얘기를 잘해서 좋은 연인 관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자, 이렇게 김명수 씨의 고민까지 꽁트로 만나봤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윤 언니의 남자 목소리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 신청곡을 듣고 와서 마지막 코너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운전하거나 이럴 때 꼭 듣는 곡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백예린의 As I Am 듣고 올게요. 뿅! 영어가 맞네. As I am. 아, 언니 너무 웃겼어. Do they even pay attention? Can be as I am. As I am. They never stand for the believing. They say it's okay to be silent. It's fine. Why would they judge me like they know me? Anyway, I'm not gonna take me as I am. I'm fine with living, yeah, I'm fine with arguing. But no one can change me, and I'm still gonna be here. I'm still
네, 제 추천곡이었죠. 백예린의 As I Am 듣고 왔습니다. 와, 제가 요즘에 진짜로 백예린 양의 앨범을 진짜 운전할 때 꼬박꼬박 다 듣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요? 네. 한번 고백하실래요? 예린 양, 우리 친해져요. 정말 팬입니다. 좋다. 네, 아. 마지막 코너는 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해! 야, 어휴, 언니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한동안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제 마스코트가 됐죠. 그렇죠. 이 코너는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는 말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좋아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에게 한마디. 고마움, 미안함, 사랑, 고백까지 모두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제 약간 사랑도 누가 대신 막 화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도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니까. 네. 아, 이런 코너? 화를 못 내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내요? 언니라서요. 아, 그렇구나. 네. 제 일단 첫 번째부터. 네. 김소영 양이 보내주는데. 얼마 전 남동생의 책상에서 10,000원짜리 세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회비는 모자라고 용돈은 다 썼고 그래서 몰래 슬쩍했어요. 그 다음날 동생이 엄청 찾더라고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제 마음 대신 좀 전해주세요. 그 미안한 마음 내가 해. 소영씨 아 근데 이랬던 적이 제가 있으세요? 이랬던 적이 있죠. 우리 오빠 돈을 실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사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네.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버나요. 오빠 돈을 해야죠. 오빠 돈 제가 해야죠. 아유 그렇네. 오빠 돈은 내 돈, 내 돈은 오빠 돈이 아니고 내 돈. 네 건 내 거, 내 건 내 거.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이런 거 너무 근데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저희 그래. 오빠가 제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런. 좀 동생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나중에 뭐 돈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그럼요. 세훈 씨 동생분 누나가 급했대요. 나중에 돈 벌면 배로 갚아줄 겁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해주자. 그러자. 네. 또 다음 사연입니다. 김채령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남편이 요리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편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부럽다고 난리인데 전 사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없거든요. 자기야 어때? 맛있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거짓으로 리액션하는 것도 이젠 지치네요. 요리하지 말고 편하게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전해주세요. 아, 요리하지 말라는 그 말 내가 해! 아니 근데 소연 씨도 요리를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연 씨도 요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또 네. 해서 맛있으면. 맛있으면 되죠. 그쵸. 근데 이런 거 사실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달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여보 맛있어? 이랬는데 맛있어? 이랬는데 이제 속으로는 또 맛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마음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건 저희가 전달해야죠. 그럼요. 제가 대신 전달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채령 씨 남편분 아이고 또 이런 건 좋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맞죠. 아, 일하면서 힘드실 텐데 아우 무슨 요리예요. 요리는 새 신부 채령 씨한테 맡기고 편히 쉬시고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말기 요리하지 말기 약속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야 난 기분 나쁘다. 죄송합니다. 네. 또 요리하지 말고 네 그냥 일만 일 열심히 일만, 일 사랑 열심히 해주시면 그쵸? 좋죠. 네 너무 사랑이 좋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솔빈 사랑하는 남자친구 다 좋은데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자꾸만 쩝쩝거리면서 먹어요. 아이고. 처음엔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만난 지 1년쯤 다 돼가니까 그게 들리네요. 차마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은 언니가 대신 전해주실래요? 아. 이렇게 했는데 네.
저도 쩝쩝거리면서 먹어요. 맞아요. 저 되게 쩝쩝거리면서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남자분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저는 그래야 맛있거든요. 사실 음식 쩝쩝거리면서 먹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끔 멤버들이 언니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맞아. 지윤아 맛있게 되게 맛있게 먹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좀 상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안 상해요. 아, 그럼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아무래도 남자친구분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진짜 사랑하면 이 쩝쩝거리는 거 마저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1년이 좀 지났대요. 아 그래요? 사랑 식었네. 깍지가 벗겨졌네. 깍지가. 아 그래서 지금 아 그렇구나. 저는 한번 사랑하면 모든 그 코딱지 방구 소리마저도 다 사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와 안 그래요? 사랑꾼이네요. 네 그럼 사랑꾼이었네. 저 코딱지가 아, 좋네요. 네 저는 그래요. 코딱지를 처음에 다 벗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좀 씌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처음에는 그 사람의 단점을 다 보고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좀 뭐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어깨가 좁은 것 같아. 아니면 뭐가 그런 것 같아. 다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좋아지면 그게 단점을 내가 알고 시작하니까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왜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단점으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아. 다른 장점이 더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커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네. 시간이 안 지나요. 시간 안 주더라고. 네네. 그렇죠. 네, 솔빈 씨 남자친구분 솔빈 씨가 다 좋대요. 진짜 전부 다 좋은데 딱 하나 먹을 때 쩝쩝거리는 거. 그 소리 안 나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대요.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그거 하나만 부탁해요. 아유 또 좋을 거예요. 얼마나 쩝쩝거리면 네. 저는 한 이 정도면. 아, 이 정도 되나 보죠. 그쵸,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 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경아님이 보내셨어요. 저 미쳤나 봐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K군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저보다 4살이나 어립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훨씬 듬직한 모습에 반했어요. 이런 제 마음 대놓고 말하진 못하겠는데 대신 전해주실래요? 이건 살짝 떨린다. 이거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설렌다. 아, 근데 사랑 고백은 좀 직접 하는 게 좀. 맞아, 맞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소연이가 전한다고. 될까요? 그래도 부탁하셨으니까 그 고백 내가 해!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군! 이경아님이 K군의 그 듬직한 모습에 반했대요. 또 나이 때문에 소심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경아님의 마음 알아주셔서 또 동생이 또 이렇게 다가가면 누나는 또 이렇게 녹는다고요. 아시죠? 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고백은 니가 니가 해! 좋아요 좋아요. 아 지윤씨도 연아한테 좀 설렜던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연아가 만약에 되게 듬직한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나이답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연아인데, 얘 되게 어리기만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깊네? 한번 이 생각이 딱 들면. 남자로 보여요? 예, 네, 갑자기 그 되게 뭔가 남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저는 아직 제 주위에. 트레이한테 연하면 미성년자인가? 죄를 짓고 싶진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연하는 많이 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연상한테 저는 많이 끌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연하가 좋아지다니 말도 안 돼. 아이쿠. 지윤언니 윗집 남자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구. 매일 밤 고래고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시끄러워요. 아유. 잘 부르면 감상이라도 하겠는데 그렇게 못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소심해서 노래하지 말라고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 언니가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고로 저는 805호, 그분은 905호입니다. 오. 근데 왜 제가 생각나죠? 왜요? 저도 좀 약간 집에서 시끄러운 스타일이에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집에 들어갈 때도 노래 부르고. 네. 저희 생각나나요? 저희 숙소 생활했을 때. 네. 왜 저희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맞아요. 위층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네네.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이게 사실 그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사적인 거지만 네. 이제 남들한테 피해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으실 때 베개를 입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부르시면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야. 그렇게까지 그래도... 나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아주 이렇게 이쁜 남한테 좀 피해가 안 가니까 아. 그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어. 막으면서. 아, 막... 그러면 소리도 고래고래 지를 수 있고. 아,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노래방을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밤이니까. 맞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흥을 푸시고 딱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905 사시는 분, 노래 부르는 것까진 좋은데, 왜 하필 밤이에요? 낮에 하세요, 낮에.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면, 노래방에 가시거나, 근처 공원에 가시든가요. 밤의 노래는 이제, 그만! 그만! 해! 아, 좋습니다. 또, 이은미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살짝 통통한 편인데요. 학교 선배가 저만 보면 항상 오동통이라고 놀려요. 저를 귀여워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여자라고요. 어떤 여자가 저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네. 오동통 귀엽지 않아요? 오동통통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요? 계속 해줄까요? 오동통 소연씨?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오빠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를 그냥 꼬맹이 꼬맹이 아~ 이렇게 불렀었어요. 맞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꼬맹이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딜 가나 막내였고 뭔가 그게 귀여움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아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 해서 좀 그런 거는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선배니까 귀여워서 네. 장난치고 싶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사실 이은미 씨잖아요 이름이 네. 근데 정없게 은미, 이은미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사실 닉네임을 이렇게 오동통아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더 친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닉네임을 불러주는 게 사실 더 친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오히려 뭐 맞아요. 전지윤 이렇게 지윤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쩐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솔직히 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더 좋은데. 아유 그래도 은미 씨 선배님. 오동통은 좀 여자가 들었을 때 뭐 좀 통통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분 좋게 더 애교 있게 하던가 아니면 좀 다른 애칭을 한번 생각을 하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마르지가 않았는데 말랑깽이 그 더 기분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비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러면 좀 말랑깽이 와 이러면 말랑깽이가 아닌데 아닌데 말랑깽이라 그러면. 약간 그럴 수도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이 네.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현지 씨 친구분 대체 왜 그러시는 아, 이거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듣고 제가 네. 백문백답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럴까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 노래도 한번 들어야죠. 그렇죠. 그럼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올게요. 아, 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습니다. 소연 씨. 네네. 지캠 라디오 케이팝 플랜이. 마칠 시간이 아직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려고 그랬어요. 백문백답을 해야죠. 그쵸. 그럼요. 우리가 백문백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지윤 씨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제가 봤던 것 중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네. 투명 인간이 된다면. 투명 인간이요? 네. 너무 좋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남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샤워하는 것도 구경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냥 그런 걸 지켜보고 그 제가 알던 것보다 좀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네. 수현 씨는요? 저도 투명 인간이 된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한테 가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없을 때는 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좋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요. 소연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저는 눈에 안약을 넣어요. 안약이요? 네. 그러니까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눈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손을 뻗어서 안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고 네. 이제는 이제 핸드폰을 만지죠. 아 역시 너무 그럼요. 스마트하다. 네. 지윤 씨는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먼저 가서 화장실을 먼저 가서 일을 처리하고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일을 물을 마시고 어허. 네.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어 그럼 저 이제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잘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 응. 숙소 살 때랑 좀 다른가요? 아 이제는 좀 벗고 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어, 그래요? 이제 숙소 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있으니까 네, 실크 꼭 실크, 실크 잠옷을 입고 잤었잖아요. 그 촉감 좋은 실크 옷을 잠옷을 입고 잤었는데 항상 이제 그것마저도 벗고 자요. 아 진짜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제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언니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뭐하니 이미 다 본 거. 그러네. 그치. 네네. 그리고 일단 요술 램프가 있다면 네.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시간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멈춘다? 응,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응.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건가? 나만 안 아, 멈추고 너? 다 멈췄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요. 제가 혼자서 응. 살아있는 기분이 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 우와, 되게 신기하네. 다 돌아보고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 팔도 좀 이렇게 움직여보고. 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네. 애인과 배우자는 동일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질문. 애인과 배우자 동일해야죠. 해야 해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인과 배우자? 애인과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는 저기 결혼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애인은 또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있을 때 애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배우자가 없으면 애인과 배우자는 달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럼 애인 따로 있고 배우자 따로 있고 결혼할 사람 따로 있고 연애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 다음 질문 한번 소연씨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빨리 끌고 가세요. 아니 결혼 이렇게 애, 너 이렇게 착각하고 싶니? 아니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 내가 오늘 조금 이상한 거 네네 네 그리고 최초로 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는 언제인가요? 언니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저랑요? 네. 언제요? 영화관 가서 아 맞다 지금 딱 생각이 났네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아 맞네요. 아 근데 미성년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저기 그거거든요? 말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고은 씨가 출연한 그 아, 영화를 같이 아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연 씨를 끌고 아, 은교. 네. 은교를 같이 보러 갔죠. 그게 네. 약간 높았어요. 미성년자 아니었어요, 그게. 제가 그때 미성년자 아니었나요? 아니, 미성년자였는데 네. 저희가 끌고 갔죠. 아, 이건 죄송합니다. 불법이네. 자. 이거 나가도 되나요? 아, 나가. 한번 해볼까요? 태몽. 태몽? 응. 아, 제 태몽이요? 네. 제 태몽은 과일이었어요. 어, 진짜요? 복숭아. 복숭아가 나무에 짜만한 복숭아가 진짜 엄청 크고 탱실탱실하고 색깔도 꼬고 정말 그런 복숭아가 네. 너무 먹음직스럽게 있는데 엄마 그걸 딱 바라만 보고 먹지 못하고 약간 그런 꿈이 그게 태몽이었대요. 오 복숭아였네요 언니가. 네. 아이쿠. 너는? 저는 네. 이제 저희 엄마께서 산을 이제 올라가셨는데 바위 위에 노란 새가 있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그 새를 이렇게 엄마가 품고 내려오셨대요. 노래한 우와. 새가 있어서 이렇게 품고 내려오셨대요. 정말 예뻤구나. 네, 제가 우와. 태몽에서만 예뻤나 봐요. 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는 일. 혼자 있을 때 하는 일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집을 봐요. 아... 어디를 더 뭘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좀 이렇게 혼자서 집을 보고 또 인테리어 용품점 가서 사고 놓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저 꾸미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렇습니다. 워낙 혼자 있는 걸 안 두려워하죠. 네, 소연 양은 맞습니다. 휴식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저희 여기 고정 가나요? 아이고 좋습니다. 요게.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저희는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태몽. 오 진짜요? 대박. 어떤 깜짝 놀랐어요. 복숭아 두 개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복숭아라고 그랬어요. 우와 대박이다. 신기하다. 저는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딱 이따만한 게 메달을 써가지고 이름에도 되게 큰 거. 맞아. 바람 여자구나. 그 과일은 되게 여자. 대부분 맞아. 아 인연이네요. 신기하다. 무슨 대답을? 아 진짜? 복수하래요? 네. 수현 씨, 네네.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벌써요? 네. 아 근데 진짜 라디오를 하면 한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K-pop 플래닛을 통해 DJ를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네. 일단 초반에 오랜만에 DJ를 네. 진원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초반에 은근 긴장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물도 엄청 많이 마시고 네.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편해져서 되게 재밌다, 좋다 할 때쯤 또 항상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나네요. 저희가 사실 명콤비잖아요. 그럼요. 옛날에 또 이렇게 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네. 또 이렇게 한번 뭉치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었는데 맞아요. 정말 아쉬울 때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요. 이제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또 작가 언니가 네. 좀 더 힘을 써 주시지 않을까?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우, 라는 기대를 너무 재밌게 또 이렇게 한 번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항상 네. 사람 발전이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적어도 세 번은 봐야 그리고 또 사계절은 또 봐야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한 10년 봐야 돼요. 그럼요. 강산 변할 때까지 두고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쉽긴 하네요. 네, 아쉽긴 하지만 또 이런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수현 씨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희 고정 가나요? 아~ 이런 거. 네, 지은 언니는요? 저도 고정 가나요? 아유,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새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 포미니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쵸. 저희 이제 포미니 곧 컴백합니다. 곧 순. 네. 아, 정말 좋은 곡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저희가 함께한 K-POP 플래닛은요. KBS 콤 어플리케이션과 K-POP 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캠 버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29회는 2016년 2월 7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음흠.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곡을 듣게 되군요. 제가 한 7년 동안 항상 들었던 곡 한 억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데뷔곡이죠. 포미닛의 핫이슈. 아이고.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포미닛의 소연, 포미닛의 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